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미국의 마지막 주, 미국의 관광 도시인 하와이. 근데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서 약 6,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 하와이를 얻게 된 걸까요? 막 루이지나 알래스카처럼 돈 주고 사는 걸까요? 한번 저와 함께 바로 보시죠. 1778년에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이 태평양을 항해합니다. 네, 맞아요. 호주 발견한 그 양반입니다. 이 양반은 새로운 해상로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출발했는데요. 해상로를 찾으려고 태평양을 항해하던 도중에 저기 웬 겁나 큰 섬이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제 그 섬에 상륙을 했죠. 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도에 없는 섬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섬을 발견한 것이었죠. 아, 개득하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섬이 훗날 하와이라고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양 문명과 하와이의 첫 하와이와 첫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태평양 한가운데에 웬 이상한 큰 섬이 하나 있다고요. 이게 서양이 알려지다 보니까 하와이에는 많은 서양인이 몰려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식민지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근데 하와이의 지도자였던 카메하메하라는 사람이 영국하고 강인 원조협정을 맺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영국과 동맹을 맺은 거죠. 아, 진짜 대단한 업적인 겁니다. 이렇게 영국과 교역을 하면서 나라가 점차 부강해지는데요. 사실 이때는 하와이섬이 부족국가로 나뉘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영국과 교역을 하는 카메하메하가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서 총으로 무장하고 군사력이 점차 강력해지죠. 역사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항상 약한 나라를 공격해왔습니다. 1930년대 때 과학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했던 독일이 그로부터 20년 동안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죠. 카메하메하가 막강한 과학력으로 하와이의 부족 국가들을 정복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10년에 하와이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하와이 왕국이 건국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820년부터 미국에서 수많은 선도사가 물밀듯이 쏟아져옵니다. 이들은 교육, 정치, 경제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하와이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래서 서양 문명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와이의 경제력을 장악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경제력을 그냥 뺏긴 거예요. 하와이의 75%의 땅이 서양 문명의 것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하와이는 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와이의 경제 전반이 외국의 것이 되어버렸고 항구에 대한 이용권이나 심지어 헌법까지 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물론 하와이도 그에 대해 대응을 합니다. 외교적인 차원으로 영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었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편을 좀 더 네 마약 맞아요 마약 아편을 좀 더 수월하게 파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의 세력, 즉 미국이 국정운영에 하도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하와이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미국인의 농장을 모두 다 국영화시켜버린 것이었죠. 즉 하와이 내에 있는 경제력을 모두 확보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수였어요. 미국인의 농장을 전부 다 국영화시켜버리니까 미국인들이 미 해군에 연락을 해버린 겁니다. 아, 쟤네들 우리 다 뺏어왔어요. 미국 입장에선 개꿀이었죠. 영토를 넓히고 싶었는데 이런 명분이 생겨버리니까요. 미 해군은 연락을 받자마자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해병대 164명을 하와이에 상륙시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와이를 장악해버렸죠. 그렇게 허무하게 하와이가 멸망해버린 겁니다. 고작 164명으로요. 이미 경제적으로 하와이는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허무하게 나라가 멸망해버렸죠. 그렇게 하와이가 멸망하고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요. 미국인이 세운 겁니다. 이때가 1893년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대통령이 글로벌 클리브랜드라고 해서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바로 편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합병이 되어버렸죠. 미국 대사관에서 하와이에 대한 정보를 좀 받으려고 문서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강제 합병한 이야기는 쏙 빼놓았더라고요. 네, 뭐 이건 뭐 일본이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1897년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면서 하와이를 미국령으로 편입시켜버렸는데요. 학교에서 하와이어의 교육과 사용을 불법으로 해놓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하와이어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무조건 영어로만 쓰게끔 했죠. 전통 문화와 예법도 전부 다 단절시켜놓았고요. 정말 똑같죠? 일본 일제강점기랑? 네. 보면 미국도 다 똑같은 일이에요. 아무튼 미국은 이 하와이를 얻음으로써 태평양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하다 보니까 미 본토와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의 역할을 부여받았죠. 실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이곳에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자리에 섰죠. 또 일본은 이런 지정학적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을 처음을 공격할 때 이곳 하와이를 제일 첫 번째로 공격했었고요. 해양을 얻는 나라가 곧 패권을 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와이를 손에 얻은 미국이 10년, 20년 뒤에 패권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하와이를 일본이 점령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와이는 미국의 대전략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하와이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힘이 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